오늘의 주제는 붕당 정치의 특징이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 여러 주제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밥 먹기 전에 소화를 돕기 위해서 한국사 전체에서 가장 짜증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될 거예요. 자, 일단 앞에를 좀 보시죠. 붕당은 두 가지 성격, 뭐 많이 보면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성격을 공유하는 집단이다라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적 성격이 같고, 그리고 이제 학파적 성격을 공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풀고 넘어갑시다. 학파적 성격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같이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미 사립교육기관, 교육기관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서원이라는 교육기관을 본 적이 있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형성이 되냐. 업적이 뛰어난 사람 한 명,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 붙습니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일부 이어지고 있는 문화지만은 제자가 스승의 뜻을 거역하거나 스승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되게 금기시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영향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유교적인 영향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하나의 이론이 나오게 되면 제자들이 다 그 얘기를 똑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의 공통된 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학파적 성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붕당정치 전체에서 붕당의 세력 기반하게 나오게 되면 나오는 게 맨날 서원과 향약이에요. 그래서 서원은 붕당 형성에 굉장히 커다란 역할들을 한다. 학파적인 성격이 가진 집단을 양성하기 때문에 서원이 일단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사실 얘가 문제입니다. 정치적 성격이란 뭘까? 너 굉장히 정치적이다, 뭐 이런 표현들 가끔가다 어른들 사이에서 쓰기도 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제일 정치적인 사람이 누구니? 왜? 한 번에 무시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정치적이다라는 의미는 뭐가 되냐면은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반에 이제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님 손 들어주세요. 반장님 손 들어주세요. 어디 갔어? 자, 반장님이 계십니다. 반장님께서 이번에 체육대회 때 새롭게 열린 체육대회 때 100m 주자를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100m 주자를 뽑으려면 어떻게 뽑아야겠니? 달리기 빠른 사람을 뽑으면 됐겠죠. 근데 그 모든 걸 무시하고 반장님께서는 옆에 앉은 창희를 뽑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희가 자기를 100m 대표로 뽑아줘서 자기가 이제 체육대회에서 달리고 있는 사진을 엄마한테 보여주면은 좋은 대가를 얻을 수 있다고. 이제 그 중에 일부를 반장한테 지급하기로 이제 뒤에서 몰래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로 창희를 갖다가 대표로 선발했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결정이 아니죠. 뭐 논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논리라고 해당할 수 있는 것이 학파라면은 이 결정, 뭔가 논리적이지 않은 결정, 학파적이지 않은 결정, 그냥 처해진 상황에 따른 결정,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걸 정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성향을 갖다 예시를 들게요. A, B, C, D라는 네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네 개의 집단이 있습니다. 학파적으로 봤을 때 A가 가장 보수적이고 그리고 이제 D가 가장 개혁적이라고 쳐요. 자, 얘네들이 두 개의 집단으로 뭉쳤다. 어떻게 뭉치는 게 가장 그럭저럭 이해할 만할까? 뭐 그냥 A, B, C, D 이렇게 뭉치면 그럭저럭 보수적인 애들 뭉치고 그리고 그럭저럭 개혁적인 애들 CD가 모였다면은 어느 정도 그래 얘네들 얘기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얘네들이 BC가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AD가 하나의 집단을 형성했다. 왜? 얘네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얘네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야, 우리는 쟤네한테 대응해야 돼! 라면서 A와 D가 뭉쳐버렸습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무슨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진 생각이나 그런 것들과 달리 처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정치적인 성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붕당 정치에서도 나중에 결국 네 개로 갈라지게 되는 붕당이 있는데 성향으로 봤을 때 B하고 C에 해당하는 애들이 비교적 관직에 인직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 세력들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적극적인 개혁이 아니라 살살 개혁하자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걔네들이 하나의 붕당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학파적으로 봤을 때는 극과 극에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관직에 좀 늦게 진출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유로 이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얘네들에 대항하기 때문에 하나로 뭉칩니다.
그래서 이제 붕당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러면은 붕당은 학파적인 성격도 있지만 모의 성격도 가진다. 정치적인 성격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이라는 표현들, 너희들 생각엔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 정치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 간의 관계라든지 국가와의 관계는 모든 걸 이해 관계를 기본으로 하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끼리 일단 뭉쳐야 될 때다. 이런 식으로 뭉치면 그걸 우리가 정치적 선택이라고도 불러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도 특히 뭐 외교 관계 같은 것들 바라보면서도 찾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 붕당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내용 뭘까요? 선조 때 중앙정치의 주도권을 잡은 사림세력들, 척신정치의 잔재청산을 둘러싸고도 기성사림과 신진사림으로 나뉘어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 이조전랑의 임명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심해지면서 신진사림을 중심으로 한 동인과 기성사림을 중심으로 한 서인으로 붕당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서인이고 이게 동인이기도 해요. 여기서 B와 C가 뭉친 게 서인이고요. 그리고 A와 D가 동인스러운 애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라는 게 나왔는데요. 나온 김에 우리 이조전랑이라는 애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얘들은 세트로 나옵니다. 자, 이호예병 형공 6개, 걔네들의 역할 기억나세요? 그 중에 이조는 뭐 하는 애들이었게? 대표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하자면은 인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 전랑이라는 직책은 뭐 하는 직책이냐? 3사의 인사권을 따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 2조 전랑입니다. 자, 3사의 인사권을 왜 2조 전랑 자리에다 독점을 시켰느냐? 3사의 관원들이 마음껏 비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영의정이 3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3사 애들이 영의정 비판할 수 있을까? 못하겠죠. 거스르면 잘릴 겁니다. 그래서 이조전랑이라는 직책을 두고서 얘가 3사의 인사권을 전담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조전랑은 누가 임명하는데? 예, 후임자를 추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게 되면서 3사의 인사권은 완전히 독립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사가 마음껏 자기보다 관직이 높은 사람들 비판할 수 있었던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3사의 특징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3사는 윗사람들 공격할 때 뭐에 의해서? 유교 경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유교 경전의 발다. 그리고 두 번째, 얘네들은 가능한 한 인맥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진관리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관직은 좀 낮다라는 특징도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서 3사의 역할을 변화하는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자, 3사 원래 뭐하는 기관이었니? 언론기관이지요. 그냥 다 잘못하는 사람들을 원리원칙에 의해서 견제하는 기관이 3사입니다. 조선시대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누가 뭔가 부정비패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려면은 3사가 닥치고 견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얘들은 닥치고 견제입니다. 기본적인 역할이죠. 상대편을 구분하지 않고 견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깨졌습니다. 3사의 관원들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1, 2, 3번 중에서 2번이 깨져버렸어요. 신진관리를 임명하긴 합니다. 근데 신진관리를 임명하는 뜻은 아직 뭔가 인맥이 형성되기 전에 얘네들을 갖다가 관리로 임명을 해가지고 마음껏 견제하라라는 건데, 얘가 문제가 되겠죠. 서원입니다. 붕당 정치가 시작되게 되면서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느 붕당에 이미 소속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얘네들은 이미 어떻다. 관직에 올라가기 전부터, 과거 시험 합격하기 전부터 파벌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애들 신진관리라고 임명해봤자 걔가 인맥에 구애받을까 안 받을까? 엄청 받겠죠. 그리고 붕당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싸움이에요. 우리 편 붕당과 그리고 상대편 붕당 간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상대편을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어딜까? 당연히 3사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3사를 장악하는 자. 붕당 정치를 지배합니다.
한물간 모 만화에 나왔던 명대사기도 합니다. 그 만화에서는 리바운드를 장악하는 자, 게임을 지배한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했었어요. 슬램덩크라는 고전 만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사를 장악하게 되면 상대편 붕당 견제가 정말 쉬워집니다. 관리들의 잘못 지적하면서 걔네들의 역할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얘네들을 갖다 심지어 관직에서 쫓아낼 수 있는 곳이 3사인데 거기를 장악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최고의 칼을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붕당 정치에 있어서 3사를 장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배운 바에 의하면 3사를 장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되는 거니? 이조전랑 장악이죠. 그래서 이조전랑과 3사는 붕당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격기구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게 어떻게 된 거니? 3사가 원래는 조선 초기에는 닥치고 견제라는 면은 붕당 정치 시기에는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닥치고 견제가 아니라 상대편 붕당만 경제하지요.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머리를 짜내야 될 때입니다. 자, 상대 붕당만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빡치는 사람은 누굴까? 이것들이 자기들끼리 좀 견제를 해야지 내가 편안할 텐데, 이 나는 누굴까요? 왕이 되겠죠. 그래서 왕 입장에선 이 상황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겠죠. 붕당 정치의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모습은 신하들에 의한 권력 장악이라는 얘기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붕당을 형성한다는 것 자체가 신하들이 권력을 주도한다는 얘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꼬라지를 보고 있는 왕은 마음이 슬퍼질 것이고, 그러면 왕은 이걸 어떻게 버릴까?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사와 세 번째 단계예요. 권한을 갖다가 약화시켜 버립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얘기죠.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문제. 아마도 이왕은 누굴까? 붕당정치 전체 줄거리에서 붕당정치가 한참 지나가면서 후반기에 왕권 강화를 시도했었던 왕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숙종, 영조, 정조 때 그중에서 이제 영조 때 주로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뭐 3사와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 뭐 후임자 추천권을 없앤다든지 3사의 권한을 약화시켜버린다든지 해버려요. 그러면 견제는 누가 할까? 신하들끼리 지들끼리 안 하니까 결국 견제는 누가 해야겠는 거니? 자기밖에 없는 거죠. 왕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치의 중심에 선다라는 얘기는 방금 설명한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왕이 이제 정치의 중심에 서면서 잘 잡아나갔던 것이 영조와 정조 때다. 특히 정조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한 가지 4번까지 가봅시다. 그런데 왕이 어리대요. 견제를 못한대요. 그럼 누가 견제할까? 아무도 견제할 사람이 없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신하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겠죠. 그 미쳐 날뛰는 정치는 우리가 세도 정치라고 부르겠죠. 원래 스스로 견제하는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3사죠. 그런데 그 역할이 변질돼 버렸고, 차라리 없애라 그러면서 약화시켜 버렸더니 그 중심을 잡던 대체품이었던 왕마저 권력이 약해지자, 어려지자 이제 신하들 소수가 권력을 장악하는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된 거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붕당 정치에서 3사와 이조전랑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흐름을 다시 한번 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붕당 정치의 원인이 뭐냐, 왜 신하들이 모이기 시작했느냐, 신하들이 권력 잡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 실학자인 이익이라는 아저씨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고기 하나, 흔히 볼 수 없는 뼈다귀 고기에다가 얘네들을 늑대처럼 보이게 하려면 뭐가 좋을까? 늑대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렇게 보면 아무리 봐도 여우지. 자, 어쨌든 늑대라고 칩시다. 여러 명의 늑대가 고기 하나를 놓고 다투는 장면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고기에 표현된 거는 관직입니다. 그리고 늑대에 해당되는 거는 양반들입니다. 관직을 노리는 양반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조선 초반기에는 관직에 진출하려고 애쓰는 양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 웬만하면 뭐 한 2, 3대 지나다 보면 한 명 정도는 과거 시험 합격하고 집안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경제력이라든지 권위 같은 것들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후반 중기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관직에 올라가려는, 과거 시험 보려는 양반 자체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얘들 관직에 올라가기 힘들어요. 좀 더 쉽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은 뭘까? 역시 입시 비리가 최고죠.
그래서 이제 자기와 친한 사람이 입시를 담당한다. 자기 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관직에 올라갔다.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변을 우리 편으로 채우면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붕당이라는 모임을 형성하는 목적은 내가 이제 좀 더 쉽게 관직에 진출하고 관직에 진출해서 좀 더 쉽게 쫓겨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들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반 전체가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다면은 붕당 정치가 시작되면서 우리 붕당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경쟁자가 줄어드는 것이고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되면 그래 확실히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친척이 최고야. 우리 집안끼리만 해버릴래. 제도 정치이기도 하죠. 권력 유지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붕당 정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다툼이에요. 그래서 붕당 정치라는 성질을 좀 길게 이야기해봤고요. 나머지 얘기들 계속해서 가보시죠. 그래서 서인들, 이의와 성원의 문인들, 이의와 성원의 제자들이 주류가 됐고요. 그다음에 동인은 좀 늦게 진출한 애들입니다. 서경덕, 이황, 조식의 제자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붕당 정치는 붕당 간의 정치적 입장과 학문적 견해를 인정하면서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네요. 자,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